많이 아쉽고요. 좀 이제 저희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긴 한데 그게 좀 이제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어쨌든 뭐 승리해서 기분은 좋고요. 뭐 앞으로도 경기들에서 저희의 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. 뭐 네, 맞는 말 같아요. 저희가 플레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 이제 썸머 경기에서 그렇게 보였었고 그런 걸 이제 다시 잘 잡는 게 저희의 숙제일 것 같아요. 뭐 클레드가 이제 최근에 좀 무난한 PE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돌진 조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클레드를 못한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저희가 그 상황에서는 싸움을 할 수만 있으면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미드로 치고 나오길래 이제 들어가는 각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이제 잘 안 뚫려서 좀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MVP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스프링 시즌에서 이제 1, 2라운드 둘 다 졌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졌던 경기들을 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플레이가 잘 나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부진할 때도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